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시장에 100% 안전한 종목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짧게나마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료 방송이 지금 원래 목요일 날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추석 전으로 해서는 2일 날하고 6일 날 오전 방송 10시부터 이렇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안전한 종목이 없다. 장기간 묻어두는 명품주를 투자한다면 단기적인 위기에 흔들리지 말고 먼 훗날을 내다보는 투자 전략을 세워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빨리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대부분이. 그러면 좋은 기업, 투자 기업이라도 장기적인 가치 전망이 점점 쇠락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놓을 만한 악재가 나왔는지, 또 시장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과거 성공만으로 연명해서 이제 부실 기업을 갖다가 증자하고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나 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업 분석하라 그러면 어려워서 숫자 증명하는 것은 숫자로 증명해야 되지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렵게만 생각하죠. 또한 오늘도 우리 종목 진단하면서 느낀 것은 부실 종목을 GD라는 것을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하한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죽겠습니다. CS 자산 관리 역시 실적 부진으로 정지가 돼 버렸지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역시 뭐 제가 여기서 뭐 매도를 해서 지금까지도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제대로 지금 배우는 방법 돈 버는 기업을 동업하라 그러면 자꾸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차트만으로 그냥 아유, 상한가, 짜릿한 상한가 갈 거라고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투자로 이기기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정부와 김정은 정권이 양쪽에서 설왕설래 말장난을 하면서 전쟁 위기의식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완전히 위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일 하락해서 지금 며칠째 하락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가총액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는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은 여러분이 주식 갖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폭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실 종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바로 엄청나게 손실을 줬습니다. 더구나 트레이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우량한 종목을 보유했다면 그냥 들고 가서 괜찮은 일이 벌어졌고요. 오늘 그동안에 애플이 뭐죠? 10이 나왔는데 실적이 부진 뭐죠? 인기가 부진하다고 매매가 잘안 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8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조정하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역시 자화전자 신고가 행진 갈라고 그러지요. 그다음에 아모텍 역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자화전자, 아모텍,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죠? 강하게 나갔고요. 그 다음에 또가 나간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강하게 올라오면서, 삼화콘덴서가 또 강하게 올라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PNT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신용을 많이 걸고 그다음에 대차 거래까지 많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로서는 오늘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면서 가면서 서울 반도체가 역시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그다음에 누가 또 신고 실리콘웍스 역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에서는 이제 한원 시스템이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고요. 어휴, 언제 산 겁니까? 우리가 추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서도 샀나요? 여기서도 샀지요. 그래서 잘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력하게 올라왔던 것은 역시 콜마 B&H가 화장품들이 다못 가는데 얘만 실적 개선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제노포커스가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2차 전지로다는 PNE 솔루션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제약 종목으로는 또 상당히 PNE 솔루션이 역시 강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게 이제 신라젠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애니젠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뭐 어쨌든 뭐 저희 우리 유료원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부실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향한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뭐 매도를 별로 큰 수익 냈던 종목들은 매도를 한 반면에, 그러면 지금 굉장히 트레이더 하는 사람도 시장이 조정하면서 굉장히 아픔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 오늘도 그 유료 회원의 그 종목 진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역시 업종 사이클에 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몰라가지고 거의 바닥에 있는 종목 샀다가 역시 실적이 부진하면서 곤두박질 쳐서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나머지 종목들도 상당히 아프게 만들었죠. 예를 들어서 CS 자산원관리 얘도 뭐 거의 뭐 이렇게 정지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종목이냐면 엑셈, 큐로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신저가 깨고 내려가면서 상당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전력 역시 우량한 종목이라고 매수했다가 지금 뭐죠? 신저가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팔지 못하고 수익을 다 반납해 버리고,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갔는데요. 뭐 끊임없이 보여드렸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죠? 업황이 가는 종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을 모르니까 거의 지금 뭐죠? 아픔을 겪고, 전문가님, 너무 종목들이 땅굴을 파가지고 손절을 했는데 또다시 손절해야 되는가요? 어떤 걸 손절해야 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 몰빵 투자를 해가지고요. 유명 연예인이 돈을 벌어줄 거라 착각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 추천주를 받고서 엄청 많이 몰빵 투자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실이 너무 크게 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자를 수 있을까요? 못 자릅니다. 아프기 때문에 신저가 깨고 내려가는데요. 그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은 뭐죠? 돈을 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뭐죠? 이건 보기 힘들다고 안 보고 매수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요, 본인이 이런 종목은 안 사도 되는데 장기 투자는 당연히 안 사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트레이더로다가 쫙 먹고서 나온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는 돈 버는 기업에 꾸준히 들고 가서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로 가면, 몇년 후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트레이더가다가 이번 조정장에 상당히 아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예정된 대로 무료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리딩할까 합니다. 진짜로 유료 방송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